예, 농계 승마 화분에 있는 거를요. 지금 채취, 순채취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마이클 잭슨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, 이제 그 한국 음식 중에 이제 비빔밥을 먹었어요. 비빔밥을 먹었는데, 그 비빔밥 속에, 아주 그냥 고기 맛이 나는 이상한 나물이 들은 거야. 그래서, 야, 이게 뭐야 도대체. 그래서 이제 감탄을 했습니다. 그게 바로 농계 승마.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, 야, 뭐 나 가기 싫어. 갔다가 또 바로 올 거야. 그러고서, 돌아갔었죠. 그리고, 그래가지고 이 농계 승마가 아주, 예, 그 유명해졌던 거죠. 네, 먹을 만큼 적당량 했습니다. 네, 물이 이제 펄펄 끓으니까요. 농계 승마를 이제 간단하게 삶겠습니다. 승마 종류가 참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뭐 눈빛 승마라고도 하고, 촛대 승마, 녹두 승마라는 것도 있고요. 그래서 대부분은 그 뿌리를 그 한방에 이제 많이 쓰고요. 워낙 귀하니까 나물로도 아주 좋은데, 일반인이 먹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만, 지금 인터넷에서는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. 이렇게 줄기가 약간 강한 것과 강하지 않은 것 두 종류로 일단 해놓고요. 그리고 강한 거는 먼저 대공을 데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잎을 넣겠습니다. 그래서 총 그 삶는 시간은 잎까지 해가지고 1분이 넘으면 안 돼요. 손 조심하시고 대공을 먼저 이렇게 넣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다 넣고요. 자, 대공이 됐으면 이제 연한 것도 넣어가지고요. 네, 살살 눌러주면서. 네, 하는 이유가 독성이 있습니다. 약간의 그 이런 나물들은 도롭도 그렇고요, 땅도롭도 그렇고, 네, 독활 네,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. 자, 그러면 1분이 약간 안 됐습니다. 이제 불을 끄고요. 찬물로 갑니다. 네, 그리고서 이 상태로요, 이 찬물에서 2시간 전후를 담궜다가 꺼내서 이제 먹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맥주 한 캔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초고추장보다 그냥 집 된장이나 그 쌈장 그런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제 느낌에는. 그래서 초고추장이 아니고 쌈장에다 오늘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눈게 승마 가지고 뭐 비빔밥에도 넣어서 먹고, 그 다음에 장아찌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데, 장아찌도 이런 식으로 그 끓는 물에 데쳐 가지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그 밀양에 독소가 들어 있으니까. 그 다음에 비빔밥도 마찬가지고요. 네, 제 느낌인데요, 벌써 이거 삶을 때도 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. 약간의 그 고기의 그 향이 풍기는 그런 그 느낌이 있습니다. 대단한 나물 아닙니까 이거? 네, 2시간이 훨씬 지났고요. 그래서 이제 물을 빼고서 마무리를 하는데요. 이게 장에도 엄청 좋습니다. 사포닌이 많이 들어서. 그래서 독소를 싸고서 배출을 시킨다는, 네, 그런 그 얘기가 있어요.
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뭐물 빠질 때까지 두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습니다. 이렇게 상추도 마찬가지예요. 그 약한 것들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. 털으면 됩니다. 그러면 물은 빠지고 네, 잎손상이 없죠. 그래서 뽀송뽀송할 정도로 물이 빠집니다. 상추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좋아요. 이 상태로 물기가 싹 빠졌어요. 물이. 그래서 아주 먹기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시식을 해봐야죠. 네, 그러면 이제 시식을 해보는데요. 그냥 먹어도 이게 고기 맛이 나요. 제가 조금 전에 먹어봤는데, 야, 고기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고기 향이. 예, 그래서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지 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이 농계승마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곰보버섯이라는 게 있습니다. 유럽에서는 모렐 이라고도 하는데요. 이두 가지는 꼭 먹어봐야지 될것 같아요. 죽기 전에 먹어봐야지 되는 게 눈계승마, 그 다음에 곰보버섯. 야, 초장에 찍어 먹어도 아주 이거 고기 맛이 나네요. 야, 초장이 아니고 저 쌈장이요. 그래서 전 쌈장이 더 좋습니다. 초장보다는. 초장은 좀 강하니까, 이 본래 그향 그런 거가 좀 반감이 되고,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. 쌈장. 야, 식감도 아주 죽이네요, 죽여.